안녕하세요. 엄마TV 분위기 여러분, 김쌤입니다. 오늘은 김쌤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PT 회원님께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날이에요. 그래서 김쌤이 지금 서울로 출장을 가봐야 되는데요. 좀 특별한 회원님이라서 이 소식을 컨텐츠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서울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회원님이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아, 제가 중학교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술도 여러 번 받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군대도 4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2019년 정도쯤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재활운동 받아보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수술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쌤한테 찾아갔고,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재활운동, 6개월 정도는 기초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은 이후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살도 좀 빼보고 싶었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좋은 예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대도 못 갔던 저 친구도 열심히 재활운동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결국에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까지 열심히 운동했다는 예시가 이렇게 사진으로 남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고 해서 많이 꾸준히 운동하셔서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던 우리 회원님 몸 지금부터 촬영장으로 이동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할게요. 자, 우리 회원님 촬영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촬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힘들어서 후회도 많이 했고 중간에 포기할 뻔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것 같았고 오히려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서 잘 찍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님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고 김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할 게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뭘 생각하시든 그 이상으로 간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구독자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회원님 진짜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